모든 분들이 여기 오실 때그 유튜브도 보시고 뭐 무슨 사전 정보를 많이 얻어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이상구라는 분을 옛날에 한 2, 30년 전에 엔돌핀 박사? 뭐 그것만 알고 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와서 생각을 듣다 보니까 제가 위암 3기 중기로 위 전절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8차까지 끝나고 사실 몸에는 암세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항암 치료했던 게그 재발 방지용 항암 치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나는 여기가 식이요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인가? 혹시나? 그리고 또 집사람도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한 한두 달 정도를 또 이렇게 간호를 제가 해줘야 되는데 얼굴 보세요. 제가 간호해주게 생겼습니까? 응?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있으면 자연히 간호가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왔는데, 일 받다가 오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왜 위암이 걸렸던가를 알게 됐어요. 너무 내 몸을 혹사했구나, 그동안 살면서. 근데 그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알았게 몰랐게? 몰랐어요. 당연히 내가 왜, 나는 이제 저기, 하나님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한테 벌을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벌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나 저기 이제 위암 수술하러 들어가니까 직장에서, 수술하고 한 이틀 뒤에 올게?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갔어요. 나는 이게 단단한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1등 안 하면 못 사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그래서, 아, 나한테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이분한테 잠깐 말씀했는데, 교회쟁이였다가 조금 여기서 이제 박사님 말씀 듣고 예수쟁이로 조금 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지금 저는 일어나서 걸고 있고, 뛰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 됐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쑥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로 왔는데 3월 19일 날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제 선고를 받고 지금 4개월이 됐는데 그 심적으로 많이 불안했죠. 제가 믿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7월 30일 날 다시 그러니까 좀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돼서 7월 31일 날한달 안에 이제 당신은 장이 막혀서 이제 죽을 거야. 이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의사한테.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이상구 박사님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강의를 듣고 여기 와서 이제 심적 안정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통증도 좀 줄었고, 원래 이제 진통제 없이 못 잤는데, 제가 좀 떨리는군요. 8월 15일 날, 제가 이제 그 불가의 가르침을 아주 좋아하는데 책도 많이 사놓고 이제 일을 그만두면 그걸 많이 보려고. 그런데 이제 이상구 박사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여기 오기 전에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성경책도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했는데 여기 와서 강의 들으면서 아,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수요일 날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그래서 그게 저희 그 부부의 영적 생일이 되는 제 두뇌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동안 제가 많이 그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9기 참가자 여러분들께 그 관심과 사랑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떠는 게 아직 그 죽는다는 생각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더 떨림이 있고 쑥이 안 빠져갖고 다음에 좀더 쑥을 버리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 영원토록 받으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들어올립니다. 먼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일 예배를 저희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드리는데 호흡이 가빠가지고 발성이 안 돼요. 몇 마디가 안 띄어져요. 그 나머지는 저희 사모가 진행해서 마치고, 그때 당시 제가 느끼는 게, 아, 이대로 유지가 안 되겠구나 하였는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아이고 자꾸 호흡을 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 6일 전부터는 저희 사모가 앉아서 매일 예배를 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올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저도 놀라요. 한 시간이 보통 넘어가요. 때로는 한 시간 반이 되고,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예배 중에 감동을 주시는데, 주신 자와 받은 자만 압니다. 그냥 감동으로, 너무 감동해서 눈물에 벅찬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예배에 한 번은 다섯 번을 그렇게 했어요. 너무 벅차니까, 여호와의 감동과 은혜와 말씀하심이, 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상구 박사님, 이 시대 선각자인데, 우리 본부장님, 함께 동역하시는데, 제가 다른 표현의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저분들의 사랑과 배려가 없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아버지가 만세 전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보면서 감사하는 건 예비하셨다. 솔로몬의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이 말년에는 그냥 우상 섬기고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곡을 보면서 그 잎을 보고 솔잎의 가지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이 총명의 신이시고 지혜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뉴스타트 우리 이상구 박사님 유전학, 줄기세포학, 정말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가 섭리하신가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만나 주세요. 내가 대통령이다, 과학자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구나 절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만 얘기하시죠, 목사님. 아, 예. 할렐루야.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네. 예. 우리 오덕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오덕순 아, 네. 목사님 꼭 회유하셔서 아, 많은 양떼를 아, 또 이끄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서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축원의 박수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살아있음 그 하나가 정말 기쁨에 감사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그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계곡에서. 이런 게 바로 전율이 아닐까요? 전율. 예. 전율을 다른 말로 하면 설렘이라 그래요. 설렘.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설렘이 없어진 삶이 병이 나게 하는 삶인 거예요. 예. 모든 걸 보면서 설레이고 감동받는 우리가 그런 감성을 그 감동 어린 그런 삶을 살면 유전자는 이미 건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설레는 우리 오덕순 목사님이 계곡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섭리를 발견하면서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폐가 굳어져가는 숨을 못 쉬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공포스러운 건 없거든요. 그걸 뛰어넘어가면서 지금 저렇게 좋아지고 계시는 그리고 누리고 계시는 삶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오덕순 우리 동창님이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자 참가자님 중에 한두 분 하시고 그다음에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부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그 옆에 분 나오세요. 아, 나? 예. 충격을 좀 완화하라고 옆에 분을 찔렀습니다. 고사하실 줄 알았어요. 네. 참 노래를 소양강 처녀를 어쩜 그렇게 구성지게 잘 불러주셨는지. 아, 워낙 대학가요제에서 대상 타신 분이 휩쓸어가지고 묻혔죠. 이분이 평범한 때 오셨으면 이분이 뉴스타트 가수예요. 그쵸? 네. 아, 노래 너무 좋았었어요. 한번 들려주시러 또 오실 겁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이곳에서 열흘 지냈을 때 그 이야기 나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었던 정이 정말 섭섭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눈물,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제일 눈물이 많은 우리 딸, 그 다음에 남편, 아들, 그 다음에 저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감각도 없고 그냥 냉정한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이제 막 그 뭐야 암에 걸렸다는 그런 조금 아까까지도 옆에 환자하고 막 히덕거리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와갖고 당신 유해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환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 여러분 아마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내가 내 의지로 나봐야지 막 이러고 수술을 버티고 막 그러다가 석 달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수면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주사를 마치고 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버릴 거라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음식점을 한 20년을 했으니까 음식에 관해서는 제가 좀 잘 알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서 반찬을 해다 먹는데 딱 옆에 환자들이 그래요. 아유, 이 병원밥 너무 맛이 없어. 이상구 거기 박사님 거기 가면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깍두기에 일단은 걸렸어. 예. 네. 근데 다른 건 뭐 어쨌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뭐 깍두기 외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깍두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밥이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자매 심리정 자매님이 예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픈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여기 가라 가라 그랬는데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서는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제가 농사를 진짜 열심히 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 이후부터 5월달까지 16번의 항암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 이거 아니구나 싶어갖고 제천에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해갖고 거기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땀을 그냥 아침에 3시간 반 저녁에 3시간 반 그렇게 비오도 쏟으면서 밭에서 샤워를 하면서 호수꼭지에다 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나름대로 건강식을 해서 먹으면서 버티다가 8월 8일 날을 기다리고 그냥 여기 왔어요. 근데 그 밭에서 그 타던 그 새까만 때가 여기 와서 싹 베개져갖고 미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갖고 또 우리 교회 자매님 저기 자녀분 모시고 온 우리 자매님 덕분에 또 힘도 더 얻었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어저께 그 치매 예방할 때 한 그 60대 넘은 그 수녀들과 80대, 70, 80을 넘은 그 수녀들의 일기장을 보면서 거기서 하루의 의미라는 것도 있었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싹 비우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아프면서도 이렇게 누가 건축을 하면 아, 저거 얼마짜린데 저 얼마 남겠다. 그리고 어디 음식점을 가면 아, 이거 완전히 그냥 뭐 그냥 그지 같은 음식을 돈을 이렇게 받으니 사람들 왜 이걸 맛있다고 먹을까? 막 이러고 불평, 불만 뭐 이런 거를 먼저 쏟아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의미를 두냐면 돈에다 의미를 두면서 그 돈의 가치가 없으면 그냥 안 쳐다봐요. 그랬는데 그 어저께 이제 목사님, 우리 박사님 말씀에 하루를 보내면서 보람 있는 삶, 남을 위하는 삶, 이런 거, 수녀들의 삶, 그런 걸 한번 돌아보니까 아,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비워내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그 와가지고 율동할 때 제일 싫었어요. 뭐 건강을 뭐 이렇게 뭐 걱정을 덜어내고 근데 아직도 그거 가사 제대로 못 내오는데 내가 방에서 해보니까 조금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 박사님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듣고 또 이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갖고 한번 안 들으면 그냥 죽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아. 죽더라도 여기 와서 강의 듣고 그리고 내가 실천하다 죽으면 후회는 없는데 제가 가장 큰 후회가 우리 남편을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를 한 번 못 모시고 온 게 그게 제일 후회스럽고 내가 즐겁지가 않고 막 통탄했어요. 처음에 와갖고. 그리고 내가 막 방에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이미 그건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거를 좀 전도하는 일하고 또 우리 그 신민정 자매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냥 막 얘기한 거를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한테 좀 먼저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 여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듣고 얼굴 마주보고 또 우리 그냥 대학가요제 그 사랑밖에 난 몰라 제가 감탄했잖아. 예, 그 개인적으로 진짜 친하고 싶어.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말투가 영 억세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우야꼬. 아, 저는 부산에서 자라서 이제 울산으로 시집 가서 울산에서 살고 있고 맨 큰 오빠는 케냐에 있어서 또
제가 둘째고 그다음 밑에 동생은 또 대구에 살고 이긴 천안에 살고 아버지 어릴 때부터 김희갑인가요? 팔도강사 노래가 유행했었잖아. 아이고 나는 우리 딸내미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씩 보내갖고 팔도 유람을 하실 거라더만 말처럼 됐어요. 저희들이 여길 오게 된 연유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5년 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부산에 계시니까 되게 오빠는 케냐에 계시고 되게 제가 마지로서의 의무감 내지는 또 자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무슨 생각을 해서 이제 주일마다 제가 부산을 내려갔어요. 어머니를 케어하기 위해서.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여기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엄마가 원래 소화가 원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그냥 잡숫고 또 우리 엄마가 반의사입니다. 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세요. 그랬는데 아 이게 약발이 안 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CT를 아니면 그 뭐예요 초음파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갔는데 아 이 뭐예요 엄마가 원래 이제 당뇨가 있으셔서 지금 인슐린 주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좋아가지고 뭐 염증이 좀 생겼대요. 그게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췌장 쪽 일을 하니까 당뇨가 있으신데다가 췌장이 나빠졌다 하니까 저는 너무 놀랐죠.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대책을 세우자 어떡할까. 그런다고 뭐 엄마가 뭐 어떻게 활동 못 하시는 거 아니고 병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결과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야 이상구 박사 센터가 있단다. 그거 한번 알아봐라. 해서 동생 보고 네가 한가하니까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이제 유튜브를 뒤져봤더니 일단은 언니야 알든 모르든 가보자. 왜? 우리가 엄마랑 추억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갈까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그 해외를 나가는 것보다 가서 우리도 건강을 알아야 되고 또 가족 얘기란 걸 저희들이 되게 무섭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그래서 가족 얘기 또 엄마가 또 몸이 췌장이 안 좋으시니까 우리들도 혹시 그쪽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뒤는 동생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당뇨가 지금 인슐린이 반으로 줄었고 먹던 약도 아예 당뇨약을 안 드시고 컨디션도 도와주셨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전에는 엄마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 유전자는 엄마가 알아서 하십시오. 엄마 때문에 왔는데 엄마 유전자는 엄마가 알아시고 자 우리가 문제인 거야. 그전에는 우리 건강 뭐 생각 안 썼는데 이제는 탈이 났다는 게 아니고 아 저도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계기로 해서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각자 잘합시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박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게 와 닿지를 않았고 진짜로 저는 이 박사님을 모르고 엔돌핀 이꼬로 이상구 박사님 이거밖에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감동이에요. 감동.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힘이 든 계기가 있어서 에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10년을 절교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번에 엄마가 계기로 해서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는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사실 우린 좀 그래도 좀 뭐예요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과학과 이 하나님의 그 이치를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제가 합리적인 하나님인 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만큼 과학적으로 와 닿아서 진짜 제 유전자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변이를 일으킬 정도의 명강의를 듣고 너무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막 전율이 흘러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9월 달에 오빠가 케냐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동안 비자가 안 나가지 못 왔는데 오면은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